남양주 건설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타워크레인이 한 대당 평균 7건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건설 현장에서만 100건이 넘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꼼꼼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남양주시와 한국산업안전이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타워 헤드 상부 연결 핀이 제대로 결합되지 않은 치명적인 결함을 포함해 지적사항만 312건입니다. 타워크레인 한 기당 평균 7건에 달하고 한 건설 현장은 11기에서 114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안전장치, 비상경비장치라든가 화과방지장치, 리미트, 번거방지 이런 안전장치에서도 부적합 사항이 나타났다. 재해 예방 대책으로는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자와 검사기관의 검사원에 대한 교육 강화가 제시됐습니다. 또 설치 전에 점검을 하고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29일부터 건설 현장 11곳을 돌며 타워크레인 45기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시는 안전점검에서 드러난 치명적인 결함 등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는 또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기 점검을 그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 3개월에 한 번 해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법령이라는 게 개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담회에서 현장 소장들은 안전점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 계획도 제출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TV 김정필입니다.